서울 이화여대 본관 앞입니다. 하얀색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본관 건물 앞에 모여 있습니다. 이화여대 초대 총장 김활란 동상은 학생들이 던진 계란과 페인트 범벅으로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지난 5월 이대 측이 직장인 대상 평생교육 단과대학을 설립하는 미래라이프 대학 사업을 발표하자 학생들이 이를 반대하는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학생들은 학교가 수익을 위해 학위 사업을 강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생 측은 총 학생회장 한 명만 참여했을 뿐 나머지 학생들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분노를 표했습니다. 이런 사업이 될 거라는 걸 학생들한테 알린 적도 없고 학생들 의견을 취합하려고 한 적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거든요. 총학생회장님께서도 저희 의견을 다 알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 농성 과정에서 대학 평의원의 의원인 교수와 직원 5명이 수일간 건물 안에 갇히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30일 병력을 투입해 이들을 밖으로 인도했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과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어제 오후 이대 학교 측에서 평생교육 단과대학 설립 일정을 중단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은 이번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시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학교 측은 학생들이 본관 점거 농성을 중단하고 바로 대화에 임하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표했습니다. TBS 홍희정입니다.